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락실입니다. 오늘도 빅농성 탈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가위가 있는 주에 이번 시즌 덱은 별로입니다. 자, 캐서린 스펜서랑 디아블로 전설 캐릭터 두개 있고, 제가 지금 키워놓은 캐릭터가 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걸립니다. 디아블로는 제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써야 되나 모르겠네.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이 전투할 때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 요렇게 두 개, 치명타 피해량, 광역 공격 피해량, 이게 좋겠는데. 이동할 곳을 선택해 주세요. 자, 위로 가야겠죠? 아군이 목표 지점에 도달. 사키 스킬을 활용해도 되고, 뭐 상관없겠는데? 아무거나 해도. 자, 들어가고, 힐러가 둘. 법사 힐러를 하나 여기다 더 넣고, 밝힐 캐서린 수신의 스펜서 고통에서 힐러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디아블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성사의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가라들을 위하여. 뭐야? 체스타이즈, 적에게 체스타이즈를 날려 강피 피해를 주고 체스타이즈.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뽑고. 제겁니다. 자, 이 친구는 공파진, 이충공, 인첸트 소드, 이거 체스트 타이즈 맞지? 하찮은 인첸트 소드 나오고. 하찮은 너 순식간에 끝내준다. 디아블로 여자였구나. 커지바운드 소드, 사일런트 클라우드 하고 일단 한번 날려주고. 자, 여기서 대기. 디아블로는 되도록 살려서 가는 게 좋겠죠? 와우.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겠어. 하찮은 놈. 쟤한테 말고 다른 데다 쓸걸 그랬나? 테스타이즈 이거 한번 날려볼까? 세네. 나만 믿으라고? 다 나와. 플레이어. 공파진 섬이 그렇게 세진 않고 기절할 수 있는 저런 게 위험하죠. 하찮은 놈. 가라들을 위하여. 체스타이즈는 쿨타임이 좀 있네요. 하찮은 놈. 네? 이제 좀 방어력이 좀 있어서 흥미진진해졌어. 그런가? 지금이다. 얘를 먼저 잡고 싶은 걸 세니까. 지금이다. 무난합니다. 승리.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일단 소환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환수를 하나 가지고 가고요. 모든적 처치. 요거는 엄청 쉽죠.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럼 사키 스키가 그리고 꽤 셉니다. 뭐야? 일정 급파를 가지고 있었네. 지지 하나. 사키 스키가 꽤 셉니다. 그럼 시작할까?
아군을 지킬 거야. 얘가 약하네. 이건 뭐야? 경계 사격. 귀살인, 귀살인 날려줍니다. 이면. 나만 믿으라고. 캐서리는 제가 거의 키우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약해요. 공격력이 방어력도 좋진 않고 잘 안 쓰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장착을 해줘야 잘 모르겠긴 한데 짜자자자 지성의 결정체 요거 이걸로 갈까? 자, 아군이 목표 지점에 도달. 6턴 초과. 사키 스킬을 활용해야겠네요. 사키 스키가 이 무국에 있어. 뭐 뚫고 이동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저거 써주면 좋겠고 힐, 힐은 괜찮고. 오케이, 가봅시다. 지지 하나. 다 나와. 순식간에 끝.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겠어. 아, 간다! 지금이야! 치아! 간다! 문신! 간다! 아! 그럼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간다! 지금이야! 오케이.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잡을 수 있을란가? 죽을란가? 오케이. 지지 않아. 뭔데? 지지 않아. 은신? 은신까지네. 좋은데요? 순식간에 끝내줄. 응? 쉽진 않겠지. 오오. 뭐야, 죽었어. 다 나와. 대박. 대박. 이제 좀 돌아가야겠어요. 대박. 간다. 어떡하지?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아군을 지킬 지지 않아. 자, 여기서 순식간에 끝내지. 대박이네. 그럼 시작할까? 그럼 여기는 안 걸립니다. 아, 사키 스키나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죽진 않네요, 다행히. 지지 않아. 그럼 시작. 일단 다행입니다. 아군을 지킬 거. 자, 이거 뚫어주고. 갑니다. 순식간에 끝내줄. 우선은 죽진 않겠지. 다치지 않네. 닿는데 공격을 안 하네. 지금이야. 아직 6턴이 남았으니까 차례차례 보내. 순식간에 끝내줘. 나만 믿으라고. 간다. 여기는 궁수고 한 칸을 더 들어가야 되네. 여기까지 치지 않아. 죽진 않겠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치지 않아. 자, 여기서 통과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가 죽었을 때는 한번 뒤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줘도 좋습니다. 요거 색깔이 유물 색깔이 더 좋으니까 영웅이고 전설 희귀니까. 자, 아군 전멸에 5턴까지 방어. 근데 요거는 딱 요 정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만 바꿔줄까? 아군을 지킬 거. 그럼 시작할까? 자, 이렇게 날려주고. 공수 잡고. 간다. 와우. 다 나와. 자, 돌격.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뒤에는 아직 적이 없으니까. 자,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순식간에 끊고 도망가야 되고. 차례차례 보내줄게.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겠어. 나만 믿으라고. 저 부인당한 영혼 디아블로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오오오 근데 오 살았어. 큰일 날 뻔했네. 와우 좀 무서운데. 지금이야. 잠깐 캐서린 스펜서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고. 아군을 지킬. 추가 행동 불가. 다 나와. 아군을 지킬 거야. 뭐지? 우와 센데. 아버지 지견의 속바다. 인면 꽤 세네요. 차례차례 보내주겠. 순식간에 끝내줄. 나만 믿으라고. 음흠. 자 여기 흥미진진해지겠어. 디아블로만 저걸 먹을 수 있군요. 우와. 지지 않아. 자, 창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지 않아.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이거는 일자 공격. 와우. 센데. 그럼 시작할까? 자 일단은 기술 못쓰게 한번 막아주고. 지지 않아. 지지 않아. 대기. 지지 않아. 여기도 대기. 자 마지막 판입니다. 그럼 시작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때려도 되고.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아군을 지킬 거야. 내는. 지금이야.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잡고. 아군을 지킬 거야. 잡고. 겹진 않겠지. 좋습니다. 네, 승리. 유물은요. 유물 나와주세요. 유물 안 나오고 스토리 진행되네요. 자, 이 분기점은 오늘 어느 분기점으로 가볼지. 제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버려 둔다로 갔거든요. 오늘은 구한다. 데리고 간다. 자, 방어력 증가. 욕망의 그림자. 공격력 증가. 욕망의 그림자가 두 명. 나쁘지 않아요. 오, 법사가 나오고, 게시드 디펜더. 모든 적 처치.
목속성이 한명 있고, 자, 여기가 쟤를 잡고, 계약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다 나와. 간다. 오케이. 간다. 나만 믿으라고. 그럼 자, 시작한다. 시작해 주세요. 잠깐만. 아군을 지킬 거야. 일단은 그럼 시작할까? 아, 조합업사도 걸어줘야 되는데. 순식간에 오케이. 끝내줌. 일단은 여기서는 사키 스킬을 죽이지 않는 게첫 번째 목표인데.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군을 지킬 거야. 자, 보자.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겠어. 나만 믿으라. 아군을 지킬 거야. 못 죽이나? 나만 믿으라고. 간다. 일단은 힐 넣어주는데 힐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우와, 다 나와. 죽을 뻔했네요. 지지 않아. 죽지는 않겠고. 차례차례 한 보내주겠어. 방에 죽었습니다. 한 방에 죽었고. 순식간에 끝내준. 지금이야. 나만 믿으라고. 지금이야. 대기. 지지 않아. 차례차례 그리고 보내주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사키스키가 방어력은 엄청 약한데 이 치명타가 잘 터져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활력의 나무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체력 증가로 다시 한번 모든 적 처치. 이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불속성이니까 불속성. 캐서린 스펜서 여기 있는 게 맞고, 디아블로도 이렇게 있는 게 나쁘지 않고요. 지지 않아. 순식간에 끝내줘. 간다. 자, 한 번에는 못 잡고. 간다. 간다. 아군을 지킬 거야. 자, 여기서 때리면. 나쁘지 않은데? 차례차례 시작이 나쁘지 보내주겠어. 않아요.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오케이. 공격당하지는 않겠지. 공격, 디아블로 방어력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목속성이라서 아저씨 방어력이 나쁘지 않구나. 원선파? 원선파만 안 당하면 되는데. 자, 일단 적들은 체력 회복 스킬이 있네요, 지금. 체력 회복 스킬이 있는데. 이제 좀 자, 흥미진진해지겠어. 이렇게 해서 한방 날렸고.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아군을 지킬 거야. 이 친구는 때려주고. 나만 믿으라고. 여기 때려주고. 여기는 회복해주고.
쟤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 보스. 이 선파. 우리 힐러 아저씨가 저 브로프를 해제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 그럼 시작할까?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날려보고. 디버프를 해제하는 건 없네요. 와우. 와, 선제 공격, 최고. 사키스키 죽으면 안 돼! 죽진 않겠고요. 지지하다. 나만 믿으라고? 네. 필살기가 준비됐네. 오늘은 이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스테이지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 지켜봐 주세요. 수련의 성과다. 왜? 왜? 뭐 때문이지? 자신에게 행운 적용. 관통 공격 유형의 피해 대항. 관통 공격 행운 적용. 침파 피해량.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보물상자 좋은 거 나와주세요, 제발. 추가타 피해량 100%. 이렇게 중력 증가. 추가타 피해량. 사키스키가 좀 좋겠네요, 사키스키가. 자, 석사. 지금이다. 건드린다.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이다. 어디로 갈까요? 건드린다? 건드리지 않는다. 다음 스테이지는요. 자, 위 아래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게 좋겠죠. 목속성이면은 생각보다 유리한 상승은 아니네요. 여기가 들어가는 게 좋겠고 디아블로가 생각보다 효과적이겠고요. 오케이, 가보자. 그럼 시작할까? 자, 면 아군을 지킬 거야. 요거는 유성시 귀살인. 요거를 써줘야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지지하라. 일단 때려주고. 지지하나. 때려주고. 지지하나. 하찮은 너. 야! 사키 스킬을 잘 써야겠습니다. 간다. 자, 여기가 좀 걸리는데. 하찮은 너. 아군을 지킬 거야. 여기서 사키 스킬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때려야겠다. 간다. 때리고 지지 않아. 잡고 도망가고 이렇게. 면. 걸렸네. 지금이다. 공파진성이던가? 아군을 지킬 거야. 그럼 시작할까? 오케이. 지지 않아. 오케이, 잡을 수 있네. 역시 강력해. 사키스키가 아주. 법사한테 방어력은 약하지만 공격력은 아주 강하다. 자, 단검 두 개를 생성하고 추가 이동 획득. 이거 좋은데. 요거 해야겠다. 단검 저글링. 저 단검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5턴까지 방어. 요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자, 이쪽에 사키스키. 사키스키랑 디아블로. 아, 여기는 캐서린 스펜서가 들어가는 게 좋고, 딜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여기고, 해드릴게요. 주문력 신성한 감옥 2. 신성한 감옥 2는 방어력 좋네. 요게 좋네요. 자, 일단은 요렇게. 지지 않아. 오케이. 간다. 와우. 간다. 대박. 간다. 여기는 지지 않아. 간다. 사키스키. 어, 뭐야, 왜 이래? 이제 좀 정신 좀 차려. 사키스키 혼자 있어도 되겠는데? 뭐 무적이네요, 거의. 나만 믿으라고. 지금이야. 조금 그렇고.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오케이. 아군을 지킬 거야. 타라드를. 아군을 지킬 거야. 아군을 지킬 거야. 치아로. 자. 타라드를 위하여. 조금 힐. 이거 조금. 어, 뭐야, 단검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간다. 오케이. 간다. 뭐 혼자서 뭐 난리 난리.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자연의 힘으로. 그럼 시작할까? 자, 여기는 아군을 지킬 거야. 다 나와. 우선은 얘를 때려주고. 지금이야! 순식간에 끝내줌. 지금이야! 때려주고. 미사일 날려주고. 타라드를 위하여! 자,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순 없습니다. 뭐야? 진격, 오! 기절 저항도 있네. 자. 간다! 단검은 사라졌고. 여긴 뭐. 간다! 혼자서 그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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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뭐 그냥. 난리 났네요, 혼자서. 순식간에 끝내줄. 잠깐만. 주문량의 50%만큼 체력 회복. 얘부터 잡는 게 낫나?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지금이야. 타라드를 위하여. 핫. 지금이야. 3턴 버티기. 4턴. 어. 자, 쟤는 죽긴 했는데 간다. 굳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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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있는 게 낫겠어. 간다. 그만 좀 움직여, 이 자식아. 순식간에 끝내줌. 지금이야. 나만 믿으라고. 자, 여기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이 정도면 뭐. 어, 뭐야, 아직 남았네.
아, 어떡하지? 간다. 간다. 지지 않아. 어떡하지? 일단은 데뷔. 간다. 지지 않아. 그럼 시작할까? 거짓말하는 소리. 순식간에 끝내. 여기까지 못 가고. 아군을 지킬 거야. 여기는 이렇게 막아주고. 아군을 지킬 거야. 여기는 경계 사격으로. 와우, 세포. 잠깐만. 죽진 않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꽤 어려운 스테이지였는데 캐릭터 한 명 잃는 것 말고는 자, 신념의 빛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유의 불꽃이 자유의 불꽃 잘 안 쓰는데 마법 피해량 증가 마법 피해량 증가 바로 여기 낫겠다. 자, 위아래 위 목속성 여기 낫겠는데요. 어, 그렇지. 아까랑 같은 스테이지. 자, 힐러 들어가고 오케이. 순식간에 지지 않아. 오케이. 간다. 자, 추가 공격. 간다. 오케이. 간다. 나만 믿으라고. 자, 여기서는 한 방에는 못 잡고. 그럼 시작할까? 다 나와. 그럼 시작할까? 어? 어, 죽진 않겠죠? 지지 않아. 자, 여기서는 일단 저 친구 이불 닦게 해주고 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때리고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지금이야. 여기는 귀살인. 여기는 회복.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이렇게 때려줘. 어우씨, 사케스케 죽으면 안 되는데. 오, 큰일 날 뻔했다. 지지 않아. 지지 않아. 그럼 시작할까? 자, 아군을 지키자.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겠어. 자. 다 나와. 아군을 지킬 거야. 잡고.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때리고 힐 넣어주고. 좋습니다. 근데 단검을 생각보다 쓸 일이 없네요. 승리. 단검을 쓸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검을 쓸 일은 없고 관통공격 욕망의 그림자 요건 좋다. 스킬 시전 시 주의 두 칸의 적에게 부작위 디버프. 자, 여기서는 밑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오케이. 자, 저기다가 때려주고 사키스키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힐러가 일로 들어갈까? 그게 낫겠는데요? 지지 않아. 쭈쭈쭈쭈쭈쭈. 오케이. 오케이. 법사들은 다 잡아줬고요. 아니 단검을 간다. 단검을 안 날리네. 하찮았노. 잠깐만. 지금이다. 생각보다 약하네. 아군을 지킬 거야. 자, 그대는 엄청 약하네. 죽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죽이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는 시작할까? 디아블로가 신경 써주고. 오케이. 간다. 키스키가 잡을 수는 없겠네요. 어? 아씨. 잠깐만. 여기서 잡을 수 있을란가? 못 잡네. 간다. 지금이다. 그럼 시작할. 아군을 지킬 거야. 지금이야. 놓치지 않아. 간다. 자, 여기서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 지금이다. 자, 이렇게. 오케이. 지지 않아. 좋습니다. 승리. 자, 스토리 모드 들어갔는데 별 내용 없고요. 자유의 불꽃 간통 공격. 아, 요게 별론데. 이동 거리 마이너스 3이 요거 하는 게 낫겠다. 상자, 포션 대식과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은 괜찮네요. 달리아 이그리트를 회복하고 이제 보스방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스는 서리골렘이네요. 서리골렘은 맨날 만나는 것 같아. 맨날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리골렘을 맨날 만나는 것 같아. 발키리 출신의 실력을 보였지. 그럼 자, 여기서는 사일런트 클라우드 잘못 날렸는데. 이젠 좀 순식간에 끝내줘. 요걸 날려야 되는데. 커즈 바운스. 다 나와.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와우,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지지 않아. 간다. 무서워. 지금이야. 자, 사키스키는 이 마법사
군병 이런 애들한테 강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죠?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적들한테는 좀 약합니다. 그럼 시작할까? 좀 걱정이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나만 믿으라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지지 않아. 와. 오케이. 다 나와. 그럼 시작할까? 디아블로 스킬 나쁘지 않고요. 나만 믿으라고? 간다. 여기서는 아직 못 쓰고 그래서 한 턴 쉬어줘야겠습니다. 차례차례 보내주겠어. 대기. 오케이. 시작. 나만 믿으라고? 다 나와. 안 돼. 그럼 자, 여기서는 기절을 먹었네요. 간다. 자, 먹혔나? 먹히나? 6천. 6천이면 나쁘지 않은데. 지지 않아. 아군을 지킬 거야. 자, 여기서 뒤치기. 끝낼 수 있겠는데요? 오케이. 서리 골렘쯤이야 뭐. 예상하지 못한 저 공격만 방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체력 관리만 잘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무찌를 수 있는 서리 골렘을 쓰러뜨려 줬습니다. 맨날 서리 골렘만 만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방어구 손에 넣었고요. 발키리 부츠와 협객 부츠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빙룡성을 탈출을 완료했습니다. 한가위가 있는 주의 빙룡성 탈출을 완료했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